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마이크로닉스의 캐슬론 700W 애프터 쿨링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요. 이 파워 서플라이를 지금 제 시스템에 장착을 해놨고요. 지금 보면은 CPU 전원과 주 커넥터 연결되어 있고, 그래픽 카드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CPU는 i7 6700K가 들어가 있고, DDR4 16GB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전압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측정은 굿윌 인스택의 GDM 8261 이 측정기로 측정해 볼 겁니다. 네, DC볼트로 측정해 볼 테고, 지금 보면 5볼트 전원에 리드봉을 연결하고 지금 전압을 측정해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정기에서는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까지만 측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이 측정기는 더 많은 소수점 아래 자리를 측정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DC볼트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측정이기 때문에 이 아래 값까지 꽤 신뢰도 높은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가능하면 전압 변동 값이 없어야 좋은 건데요. 보면은 이 뒤에 0.0000 단위부터는 좀 움직입니다. 이 부분도 좀 움직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까지 봤을 때는 변동량이 크진 않은 편이고요. 이 상태로 뭐 유튜브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동영상 켜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켰을 때도 보면은 5V는 안정적으로 잘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변동이 생기면은 다른 채널에서 사용하는 전원 때문에 다른 장치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이번에는 12V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를 하고 12V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12V 값은 12.35 볼트 정도가 측정됩니다. 12볼트를 12볼트에 정확하게 놓지 않고 약간 승합해 놓는 게 사실 좀더 좋은데요. 끝 장치에 한 케이블이 여러 개 장치에 연결했을 때끝 부분에 있는 장치까지 안정적인 전압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전압을 승합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2.20이나 40까지도 전압을 승합해 놓기도 하는데요. 이 파워 서플라이는 12.35 정도로 약간 승합이 된걸 봅니다. 보면은 뒤쪽 값들은 좀, 조금 변하죠. 변하는데, 이 두 자리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는 움직이지만요. 이 상태로 한번 유튜브를 좀 실행해 보죠. 또. 11.3132. 네, 조금 변동이 있죠. 1, 2, 0.02V 정도는 움직입니다. 포토샵도 실행 한번 해보죠. 포토샵. 그럼 조금 더 변동이 있죠. 지금 28까지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다시 34까지 오르죠. 이렇게 치면은 한 0.06 정도의 변동량이 좀 생겼습니다. 파워 서플라이가 상당히 고가인 걸 감안해 보면 조금 변동량은 조금은 큰 편이고요. 순간적으로 변동이 되는 게볼수 있죠.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변동하는 값이 0.06 정도면 사실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공차 내에 들어오는 정도이고, 장치가 뭐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정도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캐슬론 700W의 전압 변동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